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골반부터 무릎 발목까지 퉁퉁 붓고 묵직한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럴 때에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의자의 앞쪽에 걸터 앉으셔서요. 한쪽 다리를 의자의 시트 뒤쪽으로 좀 더 접어서 깊게 넣어주세요. 이때 발가락, 발등이 바닥을 향해서 살짝 눌러지는 느낌으로 발등과 정강이 앞쪽을 스트레치 해줍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시원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는데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시켜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실 때 종아리 뒤쪽을 늘려주시는 동작이고요. 종아리 뒤쪽을 풀어주면서 발목의 뻣뻣함과 붓기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을 늘릴 때 숨을 내쉬어주시고요. 다리를 살짝 들어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발끝으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돌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무릎을 쭉 펴고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시켜주시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 뒤쪽의 근육을 늘려주세요. 발목을 꺾었다 뻗었다 반복을 하면서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리를 살짝 바닥에서 띄워주시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충분히 돌려주시면서 발목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풀어주는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한쪽 무릎을 접어서 발목을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여주시면서 엉덩이 스트레칭에 집중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자세를 취해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뻐근함에 집중해주세요. 지금 이 동작을 뻐근함이 풀릴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시면 조금 더 엉덩이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늘려주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자, 이번엔 엉덩이 걷기. 엉덩이 주변,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깨우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옆구리 근육을 수축해주세요. 양쪽 팔을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마치 엉덩이로 걷는 모양을 반복해주시면 경쾌하게 엉덩이 걷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